방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소개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신나간 유튜버 롤링같이 완전히 돌아버린 여자 김예림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회 문재인 합성사진대회 시상식 사회를 받게 된 이소녀 가면입니다. 이 상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이어져오던 권위와 전통이 있는 상으로서 그의 네티즌께 가장 사랑받았던 합성물에 대해 대통령께서 친히 고소를 해주시는 상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작품들이 대통령의 고소를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 수상 후보 소개에 앞서 전년도 고소작부터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정말 멋진 작품이죠. 여섯 개의 민주주의 수톤을 모아 한반도를 착살해려는 문노스의 외로운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내 임기가 끝날 때 전 국민의 절반은 거지가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올해도 대통령의 고소를 받기 위해 굉장한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후보부터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호아킨 피닉스의 무커! 찐따였던 한 남자가 제대로 미쳐가는 과정을 담백하게 합성하여 인기를 받았던 작품이죠. 대통령의 사이코 계단 댄스 싱크가 백미였던 무커가 첫 번째 후보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입니다. 포켓몬스터 무커리타! MC 무연 조교 부엉이 애드님의 작품이죠. 처음은 너무 기괴해 평탄의 외면을 받았지만 보면 볼수록 때려죽이고 싶게 귀여운 무코리타의 모습에 많은 갤럽들이 환호한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세 번째 후보입니다. 대선 포스터 합성사진 모음입니다. 국제형 문자중 등 다양한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 합성은 클래식한 맛이 중요하죠. 게다가 선거기간에 활용하면 100% 감옥 갈 수 있는 콤바치 특기 선거 포스터 합성사진 모음이 세 번째 후보였습니다. 와우! 올해도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넘쳐나는군요. 아직 한 후보가 더 남았습니다만 그 전에 아쉽게 대상 후보에 들지 못한 후보들에게 드리는 아차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 문궁예!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죠. 인간 최후의 영역인 합성물도 이제 AI 시대가 도래된다는 업계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작품입니다. 어잉? AI는 어떻게 고사하지? 자, 마지막 후보 소개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후보! 와, 올해 가장 강력한 후보죠. 소개하겠습니다. 문궁예! 올해의 고소상은 우리 고소상 최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좀스럽지만 벌써부터 비슷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가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언제든지 지지율이 높아지만 모두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국민들의 향한 고소는 계속된다. 그때 초독감팡이 가 있을 것 같으니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今天铁面无私辨忠奸，江湖豪杰来相助，王朝和马汉在身边。转天书
深情如烟，这地书是条好汉，穿山术铁臂神拳，翻墙术身手不凡，金毛术一身是胆，这武术一解金兰，西夏和武艺流传在民间。결혼한지한달이간넘은생일임씨는서툰솜씨로저녁상을차리느라고공분투하고있었는데요그러다한통의전화가걸려오는데여보세요안녕하세요보건소에서전화드렸는데요무료접종대상자시라보건소오셔서주사맞고가라고몇번을전화해야돼요족같은거빨리오세요뒤지기싫으시면요그렇게그녀는보건소에서주사를맞고집으로돌아오는데아이고아이스크림을좋아하는김혜림씨베스킨에서파인트사이즈를사와서혼자다쳐먹는데요저러니살이찌지하지만그녀는점점몸이이상해짐을느꼈는데요오한기침구토설사등이상반응을보이다급기야사항에이르렀는데요과연세대긴김혜림씨를사망에이르게한원인은정답무료백신이아스트라제네카백신이라서정답아이스크림먹고이가시려서정답아이스크림먹고이가시려서맞습니다아이스크림을좋아한예림씨그가사망한원인은바로이가시려서사망한것이었습니다아이스크림을먹고혈압이상승한김예림씨는평소에아이스크림을먹으면이가시리는딱딱한빙빙과증후군이라는기저질환이있었던것이었는데요많은분들이백신때문에사망할거라추측하셨겠지만문재인정권에서는그럴일은한건도없을것입니다그러므로정답은문토끼씨가맞추셨습니다아죽었네문재인Ooh, it works. And the message. Moon Jian Babu Byongshin. Moon Jian Babu Byongshin. Moon Jian Babu Byongshin. Moon Jian Babu Byongshin.안녕하십니까북조선유튜버트래블잡시경제무선왕 TV의 미천이 동무입니다위기에강한북조선세계에서북조선의경제성장이전세계를주목하고있습니다지구촌곳곳에서북조선예찬론이쏟아져나오며북조선을무시하고경계했던국가들이곤두박질치며북조선을인정할수밖에없는상황들이계속되고있습니다영국의저명한경제학자웨인루니는이제북조선의기술력이일본의위협을넘어추월했다는논문을발표했습니다그도그럴것이김정은국방위원장님의수권사업이신확한다비브라늄개발계획이성공하여최첨단드론을이용한미래치키치키브러쉬도랑분홈의대갈통을날려버릴수있는신기술이장착된나라입니다북조선군사공항인묘양산비행장에서는이최첨단드론의본격적인양산과군배치를1년안에끝낸다는계획으로만반의준비를하고있습니다게다가최근일본의경제전문기관지인아이디어포켓에서는북조선의눈부신경제성장은이제외면할수없는사실이라면서두려움을드러냈습니다
또 게다가 미국이 무시하고 북조선을 따라 한 독일이 중국에 선전포고하고 대만을 쌩까자 충격받은 대만이 일본에게 손 내밀었지만 정작 일본은 조선에게 긴급 SOS 그런 조선이 남몰래 진행한 일에 러시아가 경악감탄을 충격하는 프랑스가 감동의 눈물을 콸콸콸 쏟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쪽쪽 배당거리들이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폭봉질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참으로 가엾고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전 세계의 중심이 남조선에다가 남조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변태 조개녀인 줄 알겠습니다. 이딴 유튜브가 매번 조회수가 100만씩 나온다는 걸 보니 도대체가 남조선 4, 50대 대갈통에는 똥이 들었는지 된장이 들었는지 그 대갈통을 분리해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스스로 할조선이라 불리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찬을 받은 나라가 되었는지 본인의 텅 빈 지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남조선은 영원히 시진핑의 똥구녕이나 닦는 100년 전 조선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적폐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충격 단독보도 북폭이 몰려온다 김 위원장 사망 99.9% 아니 시발리들이 우리 위원장님 죽었다는 횟수만 세어보면 벌써 예수가 재림하고 남았겠다 이놈들아. 시발 아무리 듣기 좋은 뉴스라지만 할 때마다 다 틀리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같은 우화가 봐도 더는 실드를 쳐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 게다가 핵심만 보고 나가고 싶은데 무슨 영상을 1시간 30분을 만들어서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으면 뉴스를 보라는 건지 영화를 보라는 건지 1시간 30분이나 이딴 걸 누가 쳐보고 있는다고 차라리 이거 볼 시간에 클레멘타인을 보는 게 시간이 더 안 아까울 정도이다. 국뽕 영상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10분 맞춰서 광고도 쳐넣으려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안 해치고는 못 베기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시발 이걸 노린 건가? 어쨌든 다음 영상은 김종일 위원장 얼굴에 몰래 낙서하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잡식 경제 무슬모왕 TV만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시민단체 동의연대 화가 난단 말이야. 시민단체 동의연을 위안부를 돕는 기간 후원금은 49억 비해 지역 9억 2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회계장부 까봅시다. 기자회견 극딜하다. 우린 정말 깨끗하다. 하지만 공개는 안 할게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나눔의 집 내부 고발 부동산 가치 130억 왜 샀냐고 물어보니 할머니 죽으면 쓰려고 샀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할머니도 열받아서 야 이년아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그럼 할머니도 동차 왜 이거.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나는 니들 삥 뜯어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홈도 사고.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나는 니들 삥 뜯어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홈도 사고 내력도 보는지 나는 아직 지지 않아.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화난다 화가 난단 말이야. 백신 접종 차례가 다가온 곰재인 씨는 불안한 마음에 본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기가 싫었는데요. 주사가 맞기 싫은 곰재인 씨는 부인이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는 게임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게 되는데. 자,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오늘 맞으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여기 맞죠? 아스트라제네카 맞습니다. 자, 오늘 약 상태가 좋네요. 자, 빨리 들어갑니다. 자, 자, 아차.
자, 곰재인 씨 맞으시죠? 자, 주사 놓겠습니다. 조금 따끔합니다. 이지, 이지, 이지. 아유, 잘 맞으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10분 쉬었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체크하러 올게요. 그렇게 주사를 맞게 된 곰재인 씨는 바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곰재인 씨를 사망케 한 원인은? 맞습니다. 곰재인 씨를 사망케 한 원인은 초보 간호사 김혜림양의 실수 때문인데요. 아재 백신이 맞기 싫은 곰재인 씨. 간호사와 미리 짜고 물 백신을 준비했었는데 이를 깜빡한 초보 간호사 김혜림 씨가 착각을 하고 백신이 가득 들은 주사기를 그대로 놔버린 것이었는데요. 정량보다 조금 많이 들은 아재 백신을 맞은 곰재인 씨는 백신 과다 투약으로 그대로 사망하게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실수를 범한 간호사 김혜림 씨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하시게 된 거죠? 아니, 괜히 나한테 주사 바꿔서 날아달라고. 라이브로 쳐맞으면 되는 걸 사람 헷갈리게. 그냥 이거 주사기 뽑았으면 그냥 맞는 게 정석이지. 주사기를 뭐 닫았다가 열었다가. 에? 어느 미친놈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일부 대깨문들은 그게 매뉴얼이고 주사를 맞는 걸 보여줘도 믿지 못하냐 하는데요. 지랄하고 있네. 내 평생 주사 놓을 때 뚜껑을 다시 닫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매뉴얼도 안 지키고 기본도 안 했다는 거네 지금. 그리고 보여줘도 못 믿냐고. 당연히 못 믿지. 구라치다 걸리고 구라치다 걸리면 변명만 하는데 그런 문제는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놓친다. 속이 뻥. 안녕하세요. 근근앱TV의 명왕 제인쿤입니다. 전 영상부터 이렇게 건전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 N번 방법에 의해 히토미 사이트만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히토미가 뭐냐? 히토미란 동인지 야방과 같은 자료들을 게시하는 일본 사이트인데요. 그곳에는 적어도 해도 게임 CG, 웹툰, 애니메이션과 같은 자료들이 있으며 그 수는 자그마치 52만개가 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추천드리는 장르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조교시키는 NTM. 그럼 저와 함께 군군앱에서 가장 사랑받는 추천 태그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밀프인데요. 영어로 풀어보자면 Mother, I like to feed fruit. 의 줄임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채소를 먹이고 싶은 엄마 정도가 되는데요. 무슨 채소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길고 크다란 채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두 번째는 퓨리라는 수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수인이란 말 그대로 동물과 사람을 합쳐버린 생명체인 거지요. 그 중에서도 원하는 동물을 합정시키고 싶으면 그 동물 뒤에다가 걸이나 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feminization인데요. 어디서 들어보셨을 만한 이 태그는 여장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같이 생긴 남자가 된다는 뜻이지요. 굉장히 취향 존중이 필요한 장르지만 필자는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리패더인데요. 이 로리 부분이 이번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커뮤니티 사이트 근근앱에서는 뜨겁게 하루종일 실검을 다룰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별 기준을 다시 한번 보면 로리 만가가 하드에 들어가 있으면 위법,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 채로 이동해도 운반으로 위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만가 있다고 해도 광고로 위법,
일정은 당연히 위법. 품번 소개해줘도 위법. 심지어 글로 로리만가로 딸 치고 온다고 해도 위법인 건데요. 아니 마이너리티 리부트도 아니고 딸지지도 않았는데 잡아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운전 중인 루리의 회원 중 한 분은 나는 아직까지 동정인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자료의 영역에 들어가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B 사이트 아니랄까봐 몇 명만 본보기로 잡힌다고 이 악물고 시드 찌고 있는데 아니 씨발 니들 빼고 보낸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만 잡아가면 다 끝나. 아니 저희는 친히 토착역으로 증오하는 사이트인데 일본 애니 없이는 살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일본 불매운동을 장려할 하지만 풀썰 닌텐도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 대체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명 박근혜 시대 때부터 내려온 한나라당의 행포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근앱은 실제에서도 살인 강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던 사이트인데요. 규제 이후로도 어떤 광기를 보여줄지 저희 근근앱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범죄자가 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원하면 오늘 아니면 X를 눌러주세요.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게임 스타트. 첫 번째 게임은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병신 걸렸네. 영업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알파 단계입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생필품 물가인상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서민은 역시나 탈락입니다. 앞에 보이는 네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주세요. 탕뽑기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적이 되어 싸워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 했던 건 여러분들입니다. 아, 불만 가지기 전에 저걸 보십시오. 아니요. 저건 화천대유 수익금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 따로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당신은 상위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시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들 해산하십시오. 민주노총은 따라오십시오. 시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내년 3월에도 민주당 지지하신다면 진짜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의 미상준입니다. 참으로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천만 인구의 메가급 도시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당당했던 시장. 과연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저희 그곳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희 그곳이 알고 싶다 팀에서 가장 주목한 건 시장의 심리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 자살의 원인이라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시장의 경우는 좀 남달랐습니다.
사건이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행했다는 여성의 증언만이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왜 그렇게 섣부르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정말 자살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추악한 증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렸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이전까지 자살했던 정치인들과 이번 시장의 자살 사건에서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뜬금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서울의 유명한 맛집 사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세 명 모두 이 맛집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의 단골이었다는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사망한 시장은 이 맛집 사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더욱더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맛집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수도 서울의 삼선시장과 국가 권력 최고정점 대통령에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녕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의문점.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타살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왜 하나같이 부검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살아생전 항상 부르짖던 게 죽음 앞에선 한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평소에 지론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혹시나 부검을 하면 이 맛집 레시피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보는 바입니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자금성에서 요리왕 비용에 등장하는 암흑 요리사들이 태안반도에 보트를 타고 들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암흑 요리 비법으로 식객들을 요리한다는 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집 사장의 다음 타겟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조사해본 바 두 명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군요. 삼각 5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왜 좌측 정치인들은 여비서를 따먹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여비서의 어떤 부분들이 그들의 패티시를 자극하고 그들을 빨딱 서게 했는지 그 고스를 알고 싶다 해서 다음 주 심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 유튜버 트래블 잡 식무쓸모왕 TV 미천이 동무입니다. 예로부터 집없는 서름을 서름 중에 큰 서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남두선에서는 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돈 없고 권세 없는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이 꿈으로 되고 있다. 스웨덴의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이브라보비치가 전한 데 의하면 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88% 오른 것을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남조선에서 20평방 정도의 보통 살림집 한 채를 사려는 경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50여 년 동안 모아야 할 막대한 양의 돈이 든다. 그러니 절대다수 주민들에게 있어서 제 집을 마련하기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로 되고 있으며 주택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삶은 소대가리는 이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 값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언제 여름이오 나평양 냉면 처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남조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이다. 남조선의 국토부 장관 김현민은 취임 당일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엄포를 놓았지만 그간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패의 대패를 거듭하며 당시 평균 5억 원 하는 서울의 아파트 값은 단 2년 만에 9억을 만드는 연전연패의 신화를 거듭하고 있다. 아니 시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소리는 뻑뻑 쳐놓고 하나도 18연패 후 연패 탈출했는데 21번이 뭐냐 21번이 이 정도면 능지검사를 해서 EQ가 두 자리인지 한 자리인지부터 확인을 해보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쯤 되니 부동산 값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번 넘게 정책 실패를 했다면 진작에 장관이 몇 번은 갈아치워졌어야 할 법인데 김현민은 취임한 이래 계속 장관직을 해오고 있으며 정책들도 투기꾼이나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못 사게 막는 쪽으로 가고 있고 보유세 상승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오히려 웃으면서 낼 수 있지만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다. 결국 국민들이 집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남조선의 부동산 정책은 그 뿌리부터가 썩어 있다. 남조선 통계청이 밝힌 자료만 놓고 봐도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재산이 3년 동안 40%가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아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지들은 남은 주택 처분 안 하고 존버하고 있고 서울시 시의원이라는 새끼 중 도시계획위에서 일하는 새끼는 주택이 30개나 쳐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 새끼는 근무 중에 도시계획을 짠 건지 집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짠 건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평소에 구해줘 홍제를 자주 시청하는 애청자인데 지방에 저는 주택 편하면 졸라 재밌게 보지만 서울에 집 구하는 편 보면 족같은 집도 4, 5억씩 하는 거 보고 아니 시발적에 왜 5억이냐며 리모컨을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본인은 사실 지방 총구석에 살아서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15년 전에 본인 5만 이동무명의로 산전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 당시 거래가가 1억 3천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1억 3천이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두 가지 지역 중 어느 것이 좋냐며 어린 나에게 물어봤는데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를 옮기기 싫어 집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오만이한테 말했던 내 자신을 타임머신이 있다면 너는 그냥 아가리 다치고 있으라고 밤사다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어찌됐든 상황이 말하면서 우스운 게 우리 북조선에 서는 자기 집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공산주의자들한테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지적받고 조롱받는 게 신레전드긴 레전드다. 그럼 트래블잡 식무쓸모왕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콘텐츠는 평양의 단고기 배달원이 개고기 한 입 빼먹은 사건 참 교육했습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위에 성재인입니다. 빅맥송을 부르고 TV에 출연하세요. 안 먹어요! 두더리 삼합대! 이번 서울 수박작전 동프리핑을 맡은 작전과장 미소녀 소령입니다. 브리핑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06시부터이며 작전 종료 시간은 2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격 지점은 서울, 부산 두 지역이며 두 도시에 있는 최정예 7보수들과 이번에 합류한 20, 30대 젊은 병사들이 각각 최전선에서부터 공격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로나탄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비하 18대인 신분증을 꼭 제참하시어 투포장까지 와서 퇴각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래서 다음은 적 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의 야스쿠니 바쿠에산 장군은 이미 전투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으며 내일 개표가 시작되고 3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그녀의 전사조직을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상대방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부산은 저 작전과장인 미소령이 직접 진도지휘하여 목숨을 걸고 부산에 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적식은 소세지 야채볶음, 오징어 진미채, 생태탕으로 준비했으니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라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과 서울을 꼭 펼쳐져 오겠습니다. 청상! 뭉크뭉크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시민단체 정의연대 이상하단 말이야. 정의연대 심터소장 검찰 조사 잦은 소환 못 버티고 사살했나 소환을 쓴 영웅인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의연대 지지 선명 330 단체 가입 네임 든지 확인하니 가입도 안한 유령 단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사건 원유 국회의원 슬픈데도 페북하고 닭똥 같은 눈물 뚝뚝 자세히 보니 웃음 참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라나고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단 말이야. 떳떳하면 자살하나고 끝까지 투쟁한다. 노무현 보면 될 수 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기자들이 취재하자 정말이지 너무한다. 나 죽는 거 보고 싶냐. 아저씨 매부 중에 마티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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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즈란 말이야.